갑니다 F로 과거형 갑시다 이제. 자 과거형을 가면요. 자, he planted trees. 그럼 그는 나무들을 심었다잖아요. 니네가 나중에 이해해야 되지만 얘가 단수고 굳이 he를 쓴 이유가 있어. 이름 안 붙이고 얘가 힘이 되는 과정을 이해해야 되고 얘가 복수라서 복수형 동사가 나와야 되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를 갑시다. He planted trees에 trees라고 하는 거, trees라고 하는 거, 요렇게 목적어가 주어가 되니까 수동태구나. planted는 시제가 과거예요. 좀 이따 써. 과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두 개로 분화가 돼야 돼요. 이렇게 두 개로 분화가 돼야 돼요. 얘는 이 과거형 시제 때문에 여기에 시제라고 써요. 여기 옆에다 뭐라고 쓰니? 위에 PP 쓰고요. 여기 밑에 뭐라고 쓸까요? PP예요. 얘는 위아래가 PP예요. 얘는 뭐라고 써? B예요. BPP by를 완성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by 힘까지 나오고요. by죠. 이 힘은 여기 있던 힌데, 아우,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뭘 저렇게까지 하지? 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대비해서 수업하는 거 알아? 꼼꼼하게 따라오세요. 너네가 처음이 아니야. 자, 그럼 BPP by는 우린 또 습관이 돼가지고, 또안 하면 안 좋죠. 그래서 수동태라고 쓰고요. 자, 얘는 이제 이 힘이 복잡하네요. 이렇게 오고요. 자, 여기다가 무슨 동사를 써야 됩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따라해. 플랜트란 동사에 과거형 써라. 그러니까 플랜트란 동사의 과거형이 공교롭게도 과거분사하고 똑같은 플랜티드인 거죠. 너 여기서 여기로 바꾸는 거 이거 안 되면 큰일 나. 나중에 분사구문이 뭐니 이런 거할때 되게 괴로워져 너. 나중에 이게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고 얘가 남아있는 얘가 과거분사인지 타동사의 과거형인지를 모르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말을 하면 좀 들어라. 지가 처음이 아니라니까. 플랜티드는 과거형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플랜트란 동사에 시제가 과거잖아요. 시제가 과거형이니까 얘 과거형 쓰면 되는구나. 여기는 trees 쓰면 되겠네요. 얘는 얘가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그는 나무들을 심었다 라는 건 능동태인데요. 사진 영리할 거야. 얘는 수동태가 돼서 나무들이 그에 의해서 심어졌다. 얘를 나중에 능동태로 바꿔라. 그가 심었다, 나무들을. 아, 얘하고 얘가, 요 가운데 부분이 되게 중요하구나. 예. 사진 정리합니다, 나중에. 오른쪽 갑시다. 미래로 갈까요? 미래로 가니까, He will plant trees. 이렇게 나와요. 보면은, 얘는 will plant니까 얘는 미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여기 동사가 will plant야 얘들아. plant가 아니야. will plant가 동사야. 자, 그는 나무들을 심을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will이 조동사라서 얘, 일단 이거부터 가야죠. trees가 이 trees로 그대로 가고요. will은 그냥 바뀔 일 없이 그냥 갑니다. 문제는 이제 플랜트에서 비하고 플랜티드로 분화가 됩니다. 똑같은 짓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는 나무들을 심을 것이다가 나무들은 심어져 질 거야 그 남자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수동태는 BPP
바이가 나와야 수동태인데, 이렇게 돼야 수동태인데, 얘는 뭐 PP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얘가 문제가 시제를 반영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조동사라, 조동사 뒤에 뭐 나와야 되니? RV 나와야 된다, 동사 원형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비동사하고 PP가 나와야 되는 판인데, 비동사 앞에 아, 이제 조동사가 있으니까 얘는 항상이라고 씁니다. 되게 중요해요. 얘가 빠져있는데, 뭐가 빠졌는지 이해를 못하는 애가 있어요. 다시 힘이 히로 가고요. 아이고 복잡해. Will be planted. will은 그대로 내려가죠. 미래를 나타내야 되니까. be planted는 뭐 고민할 게 없어요. 왜냐면 여기 나온 동사는 조동 원 다음에 나온 거라 원형 나올 수밖에 없어. 뭐 시제 뭐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plant예요. RV 나와야죠 뭐. 이렇게 하나로 합쳐집니다. 얘가 미래 시제죠. trees. 이렇게 되는 거죠. 사진 정리하도록 합시다. 네,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내려갑니다. 요거는 중3 거할때할 겁니다. 고3 때나 필요, 고2, 고3 때나 필요하니까. 얘는 해야 됩니다. 얘는 좋아요. 자, 봅시다. He has planted trees는 have가 조동초잖아요. have plus pp니까 have plus pp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니? 그쵸? 얘가 현재고 pp였으니까 현재 완료란 말이에요. 우리는 완료형의 수동태까지는 해야 됩니다. 이건 많이 나와요. 얘는 별로 안 나와요. 고2, 고3 때 나오니까 지금 안 해요. 3학년 때할 거고, 얘는 지금 해야죠. He has planted trees를 보면 trees have been planted by him 이렇게 되어 있네요. trees가 되고 이거 안 합니다. 이거 잘못했다. 이건 안 해도 되고요. 자, 밑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봐보자. have 다음에 pp가 나오면 이게 완료형이에요. 뭐 현재 완료는 완료형이라 그래요. B 다음에 PP가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 얘들아, have 다음에 PP가 나와야 돼. 물론 이건 EN이 아니라 보통 ED가 끝나잖아요. 과거분사가. 근데 EN으로 그냥 간 겁니다. 얘는 특이하게 EN으로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have 다음에 PP가 TV 안 봐? have 다음에 PP가 나왔는데, 비동사 다음에 PP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나오는 비동사는 항상 모양이 뭐일 수밖에 없어? been일 수밖에 없어. 얘가 아까 얘보다 더 많이 나와요. 얘보다 더 많이 나와요. 뭐? 여기에 been을 빼버리고 써요. Trees have planted by him 이렇게 써 있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이게 틀렸는지 아닌지. 아가씨, TV 봐야지. 필기라고 했으면 어떡해. 필기하고 다 잘린 애가 있어, 여기. 필기하고 근데, 아니, 설명하고 근데 필기라면 어떡해. 원래 그 자리에 앉았던 애들, 참. 그렇지 않냐? 맨 처음에 저기 앉자, 아니, 걔? 처음 오자마자 좀 이따 그만두네? 저기 앉았을 걸,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응.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요. 자, 나무들은 심어져 지고 있다. 그 남자 얘기에서인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가운데 빈이 생략되는, 빈이 있느냐, 아니냐를 공부를 안한 애들은 몰라요. 이게 빈이 빠져도요, trees have planted by, 그래도 이상하다는 걸못 느껴요. 이게 만약에 맞다면, 혹시 이게 만약에 맞다면, 의미적으로 이런 거 빼고, 뭐가 빠진 거니? Trees have been planted by him이 맞는데 이게 만약에 빠져 있는데도 저게 빠졌다는 거, 빈이 빠졌다는 걸 모른다니까 애들이. 근데 만약에 이게 빠졌다면 뭐가 들어가면 무법적으로 맞는 거게? Trees have planted
something이 나와야 돼. 목적어가 없어요, 지금. plant라는 타동사에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는데, been이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목적어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수동태는 옆에 얘로 날아가잖아요? 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다 날려버렸잖아요. 니네가 일과에서 능능목 수수무 했니? 능능목 수수무. 안 했는가 보네요. 나중에 3학년까지 할 겁니다. 능능목 수수무에 걸려요. 이건 수동이라 뒤에 무가 나와야 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뭐 되게 어려운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3학년까지 할 거야. 문제는 빈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해요. 나무들이 심어져 지는 거야. have 플러스 pp가 돼 있고요. 완료요. be 플러스 pp가 돼 있어요. 수동태. 그 완료형 수동태. 이거 되게 중요해요. 많이 나와요, 얘들아. 보통 나도 참고했을 때 이거 빼고 시험에 냈었죠. 틀린 거 찾으라고 못 찾아요, 애들이.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걸 일부러 빨간색으로 하는 겁니다, 항상. 이것만 필기해보세요. 복잡하니까. 예, 트리즈에 네모 안 쳐도 됩니다. 아, 미안해. 네모 치지 마. 지금 너무 복잡해, 저렇게 되면. 잘 말했습니다. 솔,